안녕하세요. 홀쭈 크리에이터 서민정입니다. 이번엔 기획 공연 중 하나인 울주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3 프랑스에 다녀왔는데요. 지금 이 영상 속 아코디언과 피아노의 공연은 앵콜 공연 중 하나예요. 공원에서라는 곡인데요.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? 이번 공연엔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님, 첼로 정지은님,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신 아코디언 이자원님, 소프라노 장유리님, 바리톤 허종훈님, 지금 연주하고 계신 피아노 김경미님이 함께 해주셨어요. 이 공연 중 앵콜 공연만 담을 수 있는 게 참 아쉬웠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연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실제 여행을 다닐 때 가이드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설명을 해주죠. 그것처럼 클래식 공연 사이사이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님이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하며 관광지를 소개해 주셔요.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클래식을 듣는데 음악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.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함께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잘 쉬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한 가지 더 있었다면 클래식을 듣다 보면 외국어가 잔뜩 나와서 저게 무슨 말이지?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. 서울주문화센터는 조금 달랐어요. 벽면에 해석된 가사가 다 나오더라고요. 아, 최근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가 다시 유행을 하며 여행을 떠나기도 안 가기도 뭐한 이 시점이죠. 그런 이 시점에 서울주문화센터에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울산의 울주군에서는 서울주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연극 공연, 음악 공연, 그리고 마술 공연까지 많은 공연들이 서울주문화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공연은 이번 연도 마지막 12월에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. 그러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죠?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게요. 지금까지 들었던 공원에서라는 곡은 제가 앵콜 곡 중에서도 익숙하고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선곡하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쉼을 얻었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첼로 정지은님, 소프라노 장유리님, 바리톤 허종훈님, 피아노 김경민님이 함께하는 공연을 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